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살인 예고글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글의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반 시민들을 범행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다는 건데요. 경찰은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순찰을 강화하고 살인 예고글의 엄정 대응 방침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부산에 첫 살인 예고 글이 올라온 건 지난 4일. 서면역에서 흉기로 사람들을 찌르겠다는 글이 온라인에 게시되면서 경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누군가를 특정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범행 대상으로 삼으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불안하죠. 네. 표적이 없으니까 사실 그냥 지나가다가 나도 대상이 될 수 있겠다. 좀 그런 불안이 생긴 것 같아요, 많이. 호신술 될 만한 거 뭐 그런 것도 익힐까 그런 걱정도 되고 아니면 뭘 가지고 다녀야 되나 뭐 스프레이 같은 거 뭐 그런 걱정도 되고 그렇죠.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앞에 육중한 크기의 차량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경찰 특공대원 전용인 이 차량은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공항 바로 앞에 배치됐습니다. 청사 내부에는 2인 1조를 이룬 경찰관이 상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공항도 자체 경비 인원을 늘리고 CCTV 모니터링을 강화했습니다. 지난 6일 폭탄 테러와 살인 예고글이 온라인에 게시되면서 이곳 김해공항에도 경찰 특공대가 배치됐습니다. 부산에서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곳으로 꼽히는 도시철도 서면역. 총기까지 소지한 경찰 특공대원이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또 방검복과 삼단봉 등을 착용한 경찰관과 형사들도 배치됐습니다. 부산의 첫 예고살인 글이 올라온 4일 이후 시내 곳곳에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경찰의 대대적인 순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그 흉기난동 범죄에 대해서는 총기, 테이저 사용 등 적극적으로 법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21일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지난 7일 오후 6시 기준 전국의 살인 예고글은 19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65명을 검거했고 나머지 125건의 글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